일단은 우선 채점하고 시작하자 오늘은. 맞지? 교재 130페이지부터 채점 안 했다는 거지? 네, 채점.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C, B, D. 자, 다음 넘기고 133페이지에 있는 건 B, D, A.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BC, 139페이지 AA, 그 다음 140페이지 CC, 그 다음에 141페이지 7번에 BCA, 8번에 ACB, 9번에 CBA. 자, 다음 143페이지 1번에는 네 번째 빈칸, 네 번째 네모. 다섯 번째 네모, 네 번째 네모. 아, 네 번째 네모. 아, 다섯 번째 네모나 네 번째 네모나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거에서 그냥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응. 아, 첫 번째 그지? 단락이. 응. 자, 2번에 B고, 3번에는 두 번째 네모.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네모. 첫 번째 거를 밑에 저 3번 저저저 다섯 번째 빈칸으로 했어도 정답은 되지.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첫 번째 건세 번째 빈칸, 그다음 2번도 세 번째 네모, 2번도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네모. 그리고 3번에는 D. 됐어요? 근데 143쪽에 2번 답이 143쪽에 2번? B번. 됐지? 자, 그러면 우선은 교재 128페이지에 7번 저번에 설명 안 했었지? 이거. 그죠? 7번 안 했었지? 7번 이거 다 맞춘 거 아니지? 다 맞았니? 맞았어. 아니지? 7번 가봐요. 7번에 보면, 잠깐만. 여러분, 허드슨이라고 하는 게 허드슨이 진짜 강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허드슨은, the Hudson is not a true river. 진짜 강은 아니다. 수백만 년 전에 그 지역인데, 봐봐라. Where, 그 다음에, the river now flows. 자, 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은 강이 흐르는 그 땅이, 이게 주어잖아? 그 땅이,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higher level이니까, 높이가 높았다는 거야. 지금보다 높이가 높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땅이 생크하면은 이게 가라앉다라는 단어 아니야? 싱크? 그지? 더 깊이 가라앉아가지고 이 포밍하면 형성하다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대명사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소위 뭐라 불렀어? 드라운드 밸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곡은 계곡인데 물에 빠진 계곡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형을 형성했다는 거지. 이해하죠? 근데 그 이유가, 이게 형성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어떤 지리적인 어떤 요소들, 이게 잠깐만, 지리적인 게 아니라 지질학적인 어떤 요소들, 알았지? Such as, 예를 들어서 뭐뭐 있어? 지진, 침식, 이해가? 그다음에 지하에서 나오는 어떤 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영체 쳐져 있는 게 millions of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거 보고 여러분들 A, B, C 그지? 고르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A번 봐라. A번 읽어보면 A번은 일부 지질학적인 현상들이 피나모나 하면 복수형이다. 피나모나네 복수형이야. 끝에는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야. N, O, N 피나모나 이렇게. 그지? 그래가지고 일부 지질학적 현상들이 seem to cause니까 일으킨 듯하다. 그 다음에 the previously 과거에는 elevated 올라가 있던 땅을 그 다음에 봐봐 what is now the Hudson River 잠깐만 봐봐 cause가 동사라고 치면 목적어가 the previous elevated land 이게 목적어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요게 목적어 아니냐. 이해가? To drop
and become.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올라가 있던 땅이 어떻게? 더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뭐가 되게끔, 드라운드 밸리가 되게끔 했단 말이야. 이해가죠? 어떤 게? 일부 지질학적 현상. 아까 뭐뭐 나왔어? 지진, 응? 그 다음에 침식, 그죠? 그 다음, 언더그라운드 스프링,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따라서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니까, 이건 동그라미.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비번을 보면, 자, 비번은 드라운드 밸리가 형성됐다. 여기까지 좋다. 여기까지 좋아해. 그 다음에 뭐뭐일 때, 허드슨 리버가, 높이 있던 허드슨 리버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았대. 그죠?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사건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다. 근데 이것이, 봐봐. 바다를 따라서 흘러갔다. 이런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이해가요? 쓸데없는 정보가 추가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X. 됐지? 응. 그 다음에 C번은? 아마 지질학적 사건들이 이게 were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면 뭐뭐일 것 같다는 뜻이고요. 알았지? 원래는 잠깐 다시 봐봐. 또 cause, 그 다음 목적어가 이거. 그 다음에 to drop. 이게 목적어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원래는 높이 있던 땅을 떨어지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형성하게 된 거지. 소위 drowned valley라는 걸 형성하게 됐지. 이해가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허드슨 리버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가? 자, 다음. 8번은 어때? 8번 맞췄니? 8번 보자. 자, 8번 보면, 자, 봐봐. 지금 일단 여기 쉼표 찍혀 있지? 아, 야, because 앞까지 이렇게 끊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자, 봐봐요. 박테리아가 지금 누구한테 필수적이래? to 한 다음에 걸리는 게 human life랑 living things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한테 박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해가지?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봐봐요. All도 앞에 쉼표 찍혀 있지. All도부터 블랙 플레이그까지 양쪽에 쉼표 찍어주지 않았니? 삽입구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록 걔네들이 잠깐만 데이가 누구니? 박테리아. 어? 박테리아가 노토리어스 뜻은 이거. 노토리어스는 뜻 뭐야? 안 좋겠어? 악명 높은. 걔네들이 악명 높단 말이지. 뭐로 악명이 높아? 사람들의 질병.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투스 데케이가 뭐니? 두 글자로? 충치. 그지? 또 블랙 플레이그, 흑사병과 같은. 알았지? 그래가지고 박테리아가 이런 걸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악명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악명이 높긴 한데 실제로 걔네들이 뭐가 되기도 한다? 베너피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아니야? 이익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지구상의 생명체한테 얘네가 어떻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자, A번 봐라. 비록 걔네들이 뭔가 favorable, 뭔가 우호적인, 좋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A. 그게 아니지. 나쁜 특징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반대로 돼야 되지? 따라서 A는 X.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재밌게 표현했어요. 박테리아의 advantages, 이익이 되는 특징들이 하고 make가 동사 아니야? 그지? make them. 그 박테리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줬어? indispensable. 꼭 필요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despite가 대조잖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at 이하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표현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10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박테리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 근데 뭐가 빠져있지?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이런 게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제대로 풀어 쓴 거라 보기는 힘든 거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박테리아는 꼭 필요하다. 하고 이유 나와요. because. 비록 걔네들이 해로움도 끼치지만, advantage도 있다. 그죠? 이거 제대로 돼 있는 거지. 동그라미 이렇게 이해가죠?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자, 1번 어땠어? 맞췄어? 아, 그랬어? 오케이. 자, 보자. 여러분, 저, 재밌는 식물이 나와요. 어떤 식물이 나오냐면, 카니버러스 플랜트가 나와요. 여러분, 카니버러스라는 말 알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 허브볼. 이 단어 혹시 알아? 허브볼. 초식동물. 자, 그 다음에, 카니볼. 무슨 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자, 초식, 육식 다는 우리 인간 같은 애들을 잡식이라 그러지? 옴니보어. 이게 잡식동물이야. 알겠지? 근데 이 끝에 이게 허브보러스, 또 카니보러스, 옴니보러스 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카니보러스 플랜트 하면 어떤 식물이야? 육식성 식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식물들은 이게 관계되면서 대딱 썼잖아. 그럼 뒤에 동사가 하나, 둘, 서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곤충을 어떻게 하는 애들이야? 유혹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 애들이야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그 카니버러스 플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자, 두 번째 문장은 해석 생략하고 세 번째 이제 요거 요 문장 한번 보자. 요 식물들은 자란다. 자, 보자. 다음 단어가 해븐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얘네들이 자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별로 없는 곳이야? 뭐가 별로 없는 곳? Nourishment. 그렇지. 영양분이 부족한 곳에서 얘네들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한 영양분을 위해서 누구를 잡아? 곤충을 잡아. 이노들2가 뭐하기 위해서잖아. 그 다음 Compensate4가 뜻이 뭐니? 보충하다 아니냐. 뭐가 부족해? 질소 부족 아니야. 응? 질소가 부족하니까 그거 보충하려고 응? 동물을 잡아먹는 거 아니야. 곤충을. 이해가죠? 요 내용이 딱 담겨있으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돼. 자, 얘네가 사는 지역의 특징. 지역의 어떤 특징. 뭐가 부족하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보충하려고 뭐 잡아먹어? 곤충을, 포식한다. 이해가죠? 곤충을 포획한다. 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야지 이게 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거 보고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나를 확인을 해보면 되지. 그죠? 먼저 A번부터 보자. 자, 카니버러스 플랜트는 질소를 얻는다. by ing, 뭐함으로써 by capturing and consuming. 그죠? 곤충을 잡아다가 소비함으로써. 괜찮지? 그 다음에 영양소 부족 때문에. 괜찮네. 그죠? 다만, 뭐는 좀 빠져있지? 뭐는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왔어? 장소 얘기가 빠져있지. 그죠? 그래도 만약에 다른 더 좋은 답이 없으면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자, 봐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리브가 동사지, 그치? 하나 또 동사 여기 있지. 여기서 끊는 거야 이렇게. 그래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주격 관계되면서. 그래가지고 질소가 별로 없는 환경에서 사는 곤충들은 잠깐만 곤충이 거기 살아? 아 잠깐만 곤충이 거기 사는 거 맞지? 참. 근데 곤충이 주야? 곤충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곤충이 주가 되는 얘기야? 식물이 주가 되는 얘기가 돼야 될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져 있는 거야. 의미가 조금 의미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자,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고 habitat, 서식지고 deficient in nutrients. 자, 영양소가 부족한 서식지 때문에 carnivorous plant가 replenish 뜻 뭐하는 거야?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죠? 질소를 어떻게 보충해? By trapping insects. 곤충을 잡아서. 자, 여러분 장소 얘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그 다음 곤충 잡아먹는 얘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죠? A번이랑 비교해볼 때는 C가 더 정답에 가깝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D는 왜 답이 안 되냐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응? 요런 데 살고 있는 놈들은 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곤충 얘기가 나와줘야지. 곤충 얘기 없잖아. 이해가죠? 네,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야. 네? 알았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계속 보자고. 자, 보자. 이제 식물이 이제 유혹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식물이 이제 요놈들이 쫙 끌어들이는 거야. 곤충을 딱 이렇게 꼬시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자고요. 응? 자, 별로, when부터 심표까지 찾아야지. when, 심표 이렇게 보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잡아봐요. unsuspecting organism이니까 별 의심을 안 하던 곤충 유기체가 가까이 왔어. 자, comes가 첫 번째 동사야. 가까이 와가지고 hit, 건드렸어. 응? 그 다음에 얘네들 그 식물이 갖고 있는 털 중에서 trigger hair가 있대. 트리거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방아쇠를 당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딱 건들면 뭐 반응하는 그런 털을 딱 건드렸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자극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트리거를 해야란 말이야. 얘네들을 딱 건드리게 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when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는 문장이 몇 개가 전개되어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전개되어 있는 거야. 그때 문이 쫙 열리면서 요게 빅팀이 희생자라는 뜻이거든. 그 곤충 희생자가 빨려 들어가면서 문이 다시 어떻게 돼?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문장은 다른 거 별거 없거든. 그지? 곤충이 다가와서 뭘 건드려? 털을 건드린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포획 과정들, 문이 열리고 빨아들여가지고 문 닫히고 이렇게 딱. 응? 이렇게.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되는 거니까. 어? 자, 그러면 또 이번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 또 찾아보면 된다. 자, 이번에서, 에? 자, 보자. 이번에 보면, 보자.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brushes against야. brush 뭐 하는 거야? 막 비비고, 쓸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문에다가 몸 비빈다 그랬어? 그런 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그, 이거 의미가 왜곡되고 있으니까 빼버려야지. 이해가지? 응, 다음 두 번째. 곤충이 잡힌다. 뭐,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provoke가 뜻이 뭐냐면은 자극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문이 열리게끔, 알았지? 식물 이름을 이제 써줬네. 그지? Utricularia라고 써줬는데 Utricularia의 trap door가 열리게끔 하는 거지. 자, 얘네가 어떻게 한 거야? by ing가 뭐뭐 함으로 써지? by stepping on a mechanism, mechanism을 요 작동 원리가 돌아가게끔 거기다가 딱, 응? 발을 올린 거 아니야? 이해가요? 표현은 좀 달리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세 번째 거는, 털 있는 곤충이야? 아니요. 아니, 곤충이 왜 털이 있어? 이거 딱 보고 빼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이해가죠? 네. 네 번째는 보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보면, 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그 장치가 터치가 되면 조심성 없는 곤충에 의해서 글쎄 요거가 B랑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자극하는 내용 이런 거 놔줘야 될 것 같은데 맞지? 그지? 그래서 B랑 비교해보면 B가 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이 단어는 여러분 이거 단어가 시크릿 비밀 아니다. 요게 동사 원형 이거야. 시크릿 끝에 E로 끝나는 단어다. 어? 분비하다라는 뜻이야. 분비하다. 분비하다니까 뭐 방출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 응? 어? 정답 2번. discharge. 이게 답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자, 2번 지문은 어땠니? 2번 지문. 성진이는 어땠어? 그래. 알았어. 자, 보자. 자, 지금 보면, 성진이, 요쪽 문제, 이거 꼼꼼하게 이제 잘 풀어봐요. 알았지? 또 비슷한 거 나중에 또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봐봐. 우리가 이제 파털이라고 하면, 이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꼭 도자기가 장식용 말고,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파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서, 자, 다음 문제 봐봐요. 메이도구부터 해가지고 심표 찍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재료는 뭘로 만들었니? 클레이, 점토로 했어. 점토로 만든 다음에, 재료는 점토로 쓰고, 그 다음에, 열을 통해서 뭐야? 하든. 굳게 만든 거야. 경화를 시키는 거야. 이해가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물건은, 뭐로 쓰여? As a vessel. 용기 같은 걸로 쓰이는 거야. 뭐 담는 용기야? 액체를 담는 용기로 쓰이거나, 아니면 또 봐봐. 플레이트, 접시나, 그릇 같은 걸로 쓰이네? 거기다가 뭐 담아?
음식 담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럼 내용이 별거 없어. 이게 다야. 자, 그럼 재료 뭐 썼어? 재료 뭐 썼니? 클레이. 점토를 썼고. 그치? 그 다음 열을 가열해가지고 뭘 했어? 경화시킨 거 아니야? 굳게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용도는 어디야? 용도는 이제 식기류 정도로 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세 가지 얘기가 나오면 답 아니야. 응?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지. 그죠? 자, 그래가지고 A번부터 또 정리를 해보자고. 봐봐. 자, A번에 보면 클레이 베슬은 선호되는 재료이다. 음식을 저장하거나 음료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선호가 되는 재료다. 뭐 이런 얘기가 prefer. 아이. 그치? 네, 그 다음 B번은 파터리는 사용된다. 그 다음 뭐야? 음식을 저장하거나 serving 하는 데 사용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야. 다만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음식 저장 장치는 주로 out of가 from의 뜻도 있거든. 점토로 만들었다. 아, 얘도 뭔가 부족해. 그지? 얘는 재료만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파터리는 프리저버터리야. 보존 장치인데 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 이렇게 뭐야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장치다. 오, 그러면은 이것도 딱히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B, C, D가 다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그러면 논점이 어디로 가는가 봐야 되거든. 다시 문장을 보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용도가 용도가 주가 되는 거야. 앞에 made of clay and hardened with heat는 어차피 분사 부분으로 처리를 했잖아. 그럼 주절이 되는 게 main clause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main clause니까 용도가 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용도를 주로 한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죠? 따라서 이 문제는 자 틀리기 쉬운 문제 같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적응이 안 되면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지. B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것 같아. 그죠? 이번에 스포를 맞췄잖아. 그지? 원래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이고 자극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이제 보자. 초창기에는 파트리가 되게 플레인 평범했대. 색깔도 다소 제한되어 있고 모나토너스가 단조로운이거든. 문양도 패턴도 단조로웠대. 그 다음에 이제 잡아봐요. 잡아봐. These pattern used.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원래는 단조로운 게 쓰이다가 이게 점점 어떻게 됐어? 점점 복잡하고 장식적으로 바뀌어갔네? 이해가지? 그 다음에 도자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알았지? 그리고 end 다음에 이제 또 이어져 계속. 그리고 이제 뭐도 또 증가했냐면은 자, variety야. 다양성이 또 높아졌네? 요번에 뭐야? 용기의 종류도 좀 다양해졌네. 그래가지고 자 구별이 생겼네. 뭐하고 뭐 사이에 구별이 생겨? High quality wear이랑 simpler part이랑 구별이 생기게 되네.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보자.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문양 패턴 같은 게 좀 달라졌고 네? 기술 발달로 패턴이 좀 다양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용기의 그 종류? Type? 유형? 요게 이제 다양해졌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고급 제품이랑 그 다음에 일반 제품으로 이렇게 뭔가 나뉘게 됐네. 이해가죠? 그럼 요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답이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시 논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파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터리 아트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터리 아트의 발전이 이게 어드밴스가 주어거든. 이게 발전이 되면서 refine 이게 동사네. 그치? 문양을 세련되게 만들었네. 그렇게 하면서 diversify 다양하게 만들었네. 종류를. 그치? 그러면서 그것들을 differentiate 구별하게 해줬네. 다 들어가 있네. 맞죠? 그래서 A가 답이지. 그치? 두 번째 거는 보자. 퀄러티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장식기술이나 예술기법으로 요거는 그냥 품질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좀 부족해. 그죠? 세 번째. 파털이 종류가 varied, 다양해졌네. crude, 좀 그냥 조잡한 거랑 elegant한 걸로 다양해졌네. 근데 이거 craftsmanship 덕분에. 이런 얘기는 없죠. 기술력, 이런 거지. 알았지? 네 번째, 파터리 디자인 어댑테이션이 발전을 하면서 발전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술 덕분이었다. 맞아, 맞는데. 아, 잠깐만. 글레이징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딱 지칭해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정답 A번 확실하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토플 할 땐 이 문장 재구성 문제가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토플 시험에만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여하튼 조금 어려운 영역을 지났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기 시작하면 많은 시험들 독해할 때 이제 다 구조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빈칸 넣기 문제, 순서짜 맞추는 거, 문장 삽입 문제인데 그거 이제 좀 연습을 해야지. 자, 1번, 2번 어땠니? 다 맞았니? 1번 틀렸어? 응. 2번은 맞췄니? 2번도 틀렸어? 자, 먼저 1번 보자. 우리가 오늘 다 못하면 그 다음 시간에 하면 돼. 알았죠?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숙제는 추론까지는 해와야 될 것 같아. 숙제는 어디까지 오느냐? 155페이지까지 적어놔. 155페이지까지 딱 적어놔. 자, 우리 내신 전 마지막 수업이니까 페이지 155까지 여기가 과제야. 알았지? 다음 주는 언제 더? 그럼 다음 주에 보라고 하는 거지. 다음 주에 보라고 검사하지 못하면. 아, 이제 진도를 다 못 나간 거? 그럼 그 다음 문제 하면 되지. 그 다음 시험 기간 끝나고 이제 문제 풀이하면 되잖아. 왜냐면 내신 끝나고 첫 시간에는 숙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지? 자, 어쨌든 1번 보자. 봐봐. 강은 캐리가 운반하다지. 잠깐만. 여러분, 저 항상 우리가 이제 토플에서 긴 문장 많이 보잖아. 그럼 동사부터 찾는 거야. 동사 찾았지? 앞에 있는 게 주어고, 접속사 있나 보고, 접속사 있으면 끊고, 이래가지고 연결하면 돼. 그래가지고 첫 문장 보면, 강은 많은 최종으로 운반을 하죠. 에지는 뭐뭐 할 때. 얘가 이동을 하잖아. from to 뭐야? from to. 어? source라고 하는 게 원천이잖아. 그지? 그니까 원래 나오던 그 가장 상류 지역에서부터 마우스니까 하류 지역까지, 하구까지, 입 모양으로 있는 하구까지 이동을 하면서 퇴적물을 많이 운반한단 말이야. 네.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그 강에 있던 fresh water, 여러분 fresh water가 신선한 물이 아니라 무슨 물? 민물. 응? 민물이야. 그래서 그 강의 민물은 여러분 어리버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한번 언급이 됐지. 한번 언급이 됐잖아. 그러면 어리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더 리버가 되니까 일단 더로 가야지. 그래서 그 강의 민물과 누가 만나? 바닷물이 만나네? 하구에서 바닷물이 만나지? 이해가요? 아까 저 퇴적물 얘기했지? 그러면, 어? 이해가지? 퇴적물 얘기했는데, 그러면 거기 있던 퇴적물들이, 이해가? 그것은 이제, each sediment라고 해도 되고, 더 sediment라고 해도 별로 틀릴 거 없을 것 같아. 둘 다 될 것 같아. 그쵸? 둘 다 될 것 같아. 그것의 퇴적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 퇴적물, 특정 지어졌으니까, 응? 그게 이제 바다로 릴리스트,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고, 씻겨 내려가서 이제 바다, 봐봐, far into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가네? 타이드가 밀물 썬물 아니야? 커런트는 이제 바다의 그 해류를 말하는 거고. 그럼 밀물 썬물이나 해류를 통해서 더 멀리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그 다음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맞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그 다음 과정이니까 B로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also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기보다는 동일한 내용이 뭔가 추가되는, 동일한 맥락에서 뭔가 추가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마지막 거에서 답을 then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2번 보자. 자, 2번 보면 여러분 by ing가 뭐뭐 함으로 쓰잖아. 뭘 검사를 해보냐면은 이빨이랑 조우 본스니까 턱뼈를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페서 레트니어가 나이를 측정할 수 있었다네. 어?
자, 잠깐만. The age composition이니까 연령 구성. 바다 표범의 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응? 알 수가 있었대. 다만 거기다가 주안점을 어디에다 뒀어? Without emphasis. 주안점을 다음과 같은 걸 찾는 거지. 그죠? 걔네들의 breeding distribution. distribution이 뭐야? 분포. 분배. 아, 기여라는 단어는 contribution이지. contribution이 기여라는 뜻이고. 알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breeding이 뭐니? 성장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번식이라는 뜻도 돼. 알겠지? 어, 그래서 성장이나 또는 번식의 분포를 알아내는데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알았지? 연령 구성을 측정을 할 때 요거 두 개를 좀 이용을 해봤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지금 주어가 몇 명이니? 이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이니까 대의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1번 빼야지. A번 빼고 BC로 일단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가지고 교수가 히쿠드 캘큘레이터 하면 계산을 하는 거지. 걔네들의 성장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거다. 이해가죠? 성장 속도를 계산할 때, 자, 걔네들의, 잠깐만, 여기서 걔네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두 놈, 한두 놈, 이게 시리즈니까 한두 놈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대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답 몇 번? C. 여기까지 해서 갈라, 여기서 이미 답을 정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죠? 더 안 읽어봐도 되겠지? 자, 3번은 어땠니? 3번 보자, 3번. 자, 지금 저, 처음에, 책이 처음에는 좀 할만했는데, 점점 가면서, 조금씩 문제도 어려워지고, 단어도 막, 응? 어려운 거 많이 나오고 그러지? 그래. 우리가 이제 또, 응? 어려운 어휘도 조금씩 더 공부하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중3이니까. 고등학교 것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자, 3번 보자. 지금 보니까, 자, 동사 빨리 찾아라. 첫 번째 줄에 동사 나오네. 뭐가 동사야? arrived. 이게 동사 아니야? 그럼 주어는 앞에 있는 immigrant groups 아니야? 근데 출신지가 어디야?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요쪽 지역 이민자 집단이 미네소타 지역에 와가지고, established 하면 이게 또 동사네. 설립을 한 거 아니야. 그죠? 홈스테드를 설립한 거야. 그 넓은 땅, 풍부한 땅에다가 홈스테드 하면 보통 뜻이 집과 대지, 집과 땅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홈스테드를 설립을 한 거야. 아, 사실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대.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럽을 떠난 이유가 뭐 하려고? 잘 살려고 그랬겠지 뭐. 일자리도 찾고 더 나은 기회도 없고 대지는 뭐뭐 함에 따라 인구가 유럽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알았지?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네. 그 다음 여기 부자들 여기 나오지? 네. 그런데 그러면 대조가 돼야 되니까 다 되네. 처음에서는 갈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BC가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나 이거 그 반대로 이거는 그러나 다 한편 다 되거든. 한편 부자들이 이제 미네소타에 왔어요. 얘네들은 왜 왔냐면은 세금이 증가됐네. 그리고 또 봐봐. inheritance law니까 상속법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왔던 이유랑 부자들이 왔던 이유가 어때? 다르죠. 이해가지? 어쨌든 얘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유니까 due to, because로 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거는 빼야 되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고 immigrate 하면은 이민을 나가는 거다. 잘 봐봐. immigrate가 이민 나가는 거고 발음 똑같은데 요 immigrate는 이민 들어오는 거다. 알았죠? 그러고 불안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 이민 나간 사람들이 또 있는 거네. 유럽에는.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 부자들,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 아니야? A번 이렇게 가야 되겠지. A가 아니라 아들들로 가야 되겠지. 이해가? 떠난 이유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4번은 어때요? 그래. 아, 괜찮아. 틀릴 수 있어. 그래? 자,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봐봐. 이게 처음에 동사잖아. East Coast. 바이. 산성비가 발생하는 건 스모크나 가스 때문에 그래. Such as는 뭐뭐와 같은.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야.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니까 산화질소. 그죠?
여기 NO 한 다음에 X가 붙은 이유는, 여기 산화, 이게 X가 숫자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야,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NO2 하면은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1일 때는 표시 안 하거든. 일산화질소. 이해가? 3이면 뭐겠어? 삼산화질소. 알았지? 그러니까 X라고 표기한 거다. 어쨌든 산화질소에다가, 그 다음 또 여기 뭐야? 여기도 X라고 표기했지? 어? 이 자리에 숫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일산화황, 이산화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화질소하고 황화, 아, 산화질소가 아니라, 아, 모르지. 산화질소하고, 얘가 산화, 황화, 황산이죠, 황산. 황산이죠, 황산. 응? 그런 거 때문에 산성도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 요런 기체가, 기브 오프가 이게 방출하다거든. 근데 수동된 거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이거 누가 방출해? 공장에서 방출하거나 또는 자동차에서 방출하죠.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연료로 돌아가니? Fossil fuels. 무슨 연료? 그렇지. 우리가 잘 아는 화석 연료 아니냐. 이해가죠? 화석 연료로 해가지고 이런 기체들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these gases가 주어지? 얘가 주어지? 네. 데이가 누구 가르치겠니? 당연히 주어니까 누구 가르쳐? 얘네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 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들어가서 뭘 만들어? 산성질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예.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빈칸이 뭐가 들어가고, 잘 봐봐요. 그 다음에 얘를 들어줬어.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지. 이게 얘야. 그럼 요 얘랑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이 앞에 나와야 될까?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봐봐라. 식물이 자라면서 그 식물이 흡수하고 사용하는 땅에 있던 영양분을 이해가죠? 그러면 이것은 또 뭐야? 토양 속의 산성도를 어떻게? 토양의 산성도를 높인다고 돼 있네? 이해가지? 그럼 이제 얘란 말이에요. 식물이 자라면서 땅에 있던 영양분 같은 것을 활용하고 사용해가지고 토양의 산성도도 높아지네?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대기가 나왔지. 요번에는 토양이 또 나오네. 맞지?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잖아? 어? 산성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대기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토양 얘기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번에 보면 이 산성화의 원인은 에어폴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나서 토양 얘기 해주면 적절하단 말이야. 이해가죠? 근데 여긴 토양 얘기 있니 없니? 토양 B에는 없죠? 그지? C에는 토양 얘기 있어 없어? 역시 토양 얘기 없죠? 그지? 따라서 A번 다시 한번 확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5번. 5번은 어땠어? 맞았어요. 그래. 아이고, 반가워. 맞췄어요? 6번은 어땠어? 아, 6번 맞았어? 이거 맞았어? 아, 일부러 맞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5, 6번. 그래. 5, 6번 다 맞았어?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좀 틀렸어. 자, 7번에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A번은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예를 들어. 그죠? 그럼 B번이나 C번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B번에 보니까 barbed wire. 그지? 네. 여러분 저 철조망 알아 몰라? 아, 네. 철조망 알죠? 가시가 있는 철. 아, 왜 철조망 못 넘어가게 거기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 알아? 철망이 딱 쳐져 있는데 거기 삐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찔리게 이렇게 해놓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 철조망의 가장 큰 첫 번째 시장이 뭐였냐면 철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지? 일단은 얘는 제일 먼저 오면 안 되니까 얘는 일단 빼고 얘나 얘란 말이야 밑에 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라인이 더 라인즈가 나왔네. 야, B에 더 라인즈 있니 없니? 없잖아. 어? 그럼 웬 생뚱맞게 더 라인즈야? 그죠? 따라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줘야 돼? B가 일단 나와줘야 되는 거야. B가 이해가지? 네. 앞에 더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 더 라인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얘가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 라인에 해당하는 게 A에도 없거든. 그러면 더 라인이 아마 이거 말하는 것 같아. 철도. 응? 그래서 철도가 지금, 평원을 따라서 서쪽으로 계속 가잖아. 그러면서 목축업자나 농민들이 어떻게 한 거야? 놀랬네. 응? 가축이 자꾸 어떻게 돼야? 소실되네. 이해가죠? 자, 뭐 때문에 소실돼? 답이 없는 트랙 때문에. 자꾸 기차에 치여 죽는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미저리, 캔자스, 텍사스 철도회사들이 보고하기를 동물들이 자꾸 죽는다더라. 그지? 여기 지금 봐봐. 죽는 게 얘잖아 얘. 응? 요 문장 앞에 뭐가 돼야 돼? 일반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B는 죽는 것에 일반적 진술이 안 되죠. 어? 죽는 것에 일반적 진술은 C번으로 가야지. 그러고 나서 A가 그거에 대한 사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어때요? 맞췄어? 9번은 어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델리 테스트 또. 자, 그 다음 어때? 1번, 2번, 3번. 1번 맞고. 야, 2, 3번 틀렸었어? 너는? 아, 그래, 그래. 이번에 보면, 리마크블이라는 단어 있지? 네. 리마크가, 너네, 혹시 R이라는 약자 이렇게 본적 있어? 이게 리마크야. 그래가지고, 이게 리플라이가 아니야. 그래서, 리마크가 언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리마크블 하면, 한번 얘기를 꺼내볼 만한, 언급해볼 만한, 상당한, 굉장한, 그렇지, B번이야. 노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해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요거 문제 푸는 요령이 이거야.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다른 뷰포인트가 이 시절에 유행했다 그러면, 요 문장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두 가지 다른 뷰포인트니까, 응? 두 가지 다른 시각, 추가적인 시각, 응? 아, 그러면.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가능한가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 이것과는 다른 기존의 어떤 시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정답 B가 답이야.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봐봐. 그러나, 드리프트 시오리는 이로 나왔지. 이거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대. 백엔의 동료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았는데, 왜냐면은, 어렵대. 어렵대. 뭐가 어렵냐면은, 자, 이게 가져오다. 요게 진주어다. 그 다음에 accepted and established doctrines or views. 요거를 change 하는 거야. 그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던, 기존에 이미 확립되어 있던 교리, 이론이나 관점을 바꾸는 게 어때? 과학에서는. 어려운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베게네가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 드리프트 theory가 그런 거거든. 대륙이동설. 드리프트, 떠다니는 거. 이런 이론을 처음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여진 이유를 얘기한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대륙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permanentist, 이렇게 불렀네.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나와 있어? contractionist, 또 나와 있네.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이래가지고 두 가지 다른 시각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고르면 딱 맞겠네. 이해가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체크하면 되지. 자, 이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진도 오늘 숙제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 1, 2, 3번 또 어땠어? 이거 치점을. 아, 그래? 1번에는 세 번째 네모. 2번에도 세 번째 네모. 두 번째 달락에 세 번째 네모. 아, 그래? 그래, 다 틀렸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해. 자,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나머지 또 하자고, 그래. 수고했어.